오늘은 놀토 체스를 했다. 시작은 나무 연운이었다. 처음부터 징크스가 나왔으니 12연패 행운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팡이 조끼가 나왔다. 바로 리로를 돌렸다. 애니까지 나와 바로 3행운을 달렸다. 연패는 계속될 것이었다. 연운을 먹었다. 너무 세게 맞았다. 나보다 하나 위에 있는 놈이 나간 듯 했다. 굉장한 차질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행운을 빼고 이긴다면 연패 행운이 이어지니 뭔가 다음 상대가 저 녀석일 것 같아 뺐다. 어림도 없었다. 벨트 대검이 나왔다. 망토도 나왔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았다. 다음 상대는 저 녀석일 것 같아 다시 행운을 뺐다. 어림도 없었다. 개망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녀석만 안 나갔어도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필 마지막 상대가 또 이 녀석이라 큰 그림을 안 그렸더라면 오히려 성공했을지도 였다. 미리 만들어둔 블루 총검을 아칼리에게 줬다. 8번을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장갑을 먹었다. 수은을 만들었다. 요 상대도 3행운이라 일부러 조금 약하게 갔나 했다. 진이 있는데 안 넣어버린 애였다. 이겨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7번 지고 5연패 스택을 쌓았다. 아주 대단한 플레이에 감명을 받았다. 보상은 도장 2개였다. 아리가 나왔으니 써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일성이라도 풀템 아칼리는 부담스러울 것이었다. 아리라도 나와줘서 매우 다행이었다. 곡궁과 연운이 나왔다. 일성 아리라 신비술사가 곁들인 덱들은 이기지 못했다. 은혜가 나왔다. 바로 써줬다. 아리 선발자를 쓰는 게 맞지만 이번 판은 덱계 행운 모드였다. 행운만 찾기로 했다. 수은 블루 총검을 만든 이유는 은혜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바로 나와줘서 아주 나이스였다. 깨알 티모의 실명으로 칼리스타는 아주 답답했을 것이었다. 은혜를 먹었다. 행운 보상은 입구였다. 애니이성을 만들었다. 진이성을 만들었다. 릴리아 두 마리를 써주기로 했다. 티모에게 있던 도장은 진에게 줬다. 광신도 상대는 구랩을 보고 있는지 이성작이 아직도 안 된 모습이었다. 아리가 나와줬다. 이러면 아리 이성과 노루 이성까지 만들었다. 마지막 한자리는 세트를 넣어주기로 했다. 원래는 니코를 요네한테 바로 써주는 게 맞았다. 그런데 진 아리 릴리아까지 이성이 붙어주는 바람에 아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다시 그렸다. 대검과 벨트가 나왔다. 얘네 둘은 도장템이 커플템이었다. 커플이라니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솔로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화가 났다. 구원을 만들었다. 거학을 만들까 하다 은혜에게 수호천사를 줬다. 역시 릴리아의 자장가는 매우 대단했다. 시작하자마자 상대를 재워버리니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행운인지 알고 좋아하다 말았다. 리로를 딱 한 번만 돌려보기로 했다. 릴리아가 하나 덜하니 빨리 구랩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신 도장템에서 블루는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상대는 신비술사의 나무 정령에 뭔가 조금씩 있었다. 아리 보건은 아주 나이스였다. 그 옆에 진 루데는 뭐지 싶었다. 다음 전투인데 또 아리는 블루 보건, 진은 루덴이었다. 원래 일어나 조금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구광신도를 하지 못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덧발톱을 먹었다. 그 이유는 1등이 삼성 베이가이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구랩을 짓고 오코도 곁들이기 시작했다. 저번 전투부터 세트를 빼고 쌍둥이 요네로 갔다. 그런데 쌍총검 카타리나는 매우 대단했다. 수면이 카타에게 들어가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 쌍둥이 요네는 아주 대단했다. 드디어 만나기 싫던 삼성 베이가를 만났다. 일단 수면은 베이가에게 잘 들어갔다. 하지만 역부족인 것이 요네원이 보였다. 베이가 빼고 모두 처리한 것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호자에선 용발이 나왔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삼성 야스오의 결투 은혜가 조금 빡셀 것 같긴 했지만 다행히 제압해버렸다. 구루루 징크스라니 엊그제 만들었던 구루루 베인이 생각나 공략은 구루루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은혜 이성을 만들었다. 세트가 빨리 운동하러 가라고 용발은 조금 있다가 주기로 했다. 은혜가 베이가에게 붙어서 가능할지도였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그저 짜증나는 모기 정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기려면 릴리아 삼성이나 세트 삼성을 노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서풍을 먹었다. 바로 세트 선바자가 나왔다. 니코가 있으니 하나만 더 나오길 바랐다. 바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트에게 총검을 주고 싶었다. 세트 삼성을 만들었다. 릴리한테 블루를 줘서 바로 잠에 들게 했다. 역시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베이가가 모기도 아니고 화장실에 있는 계약한 나방 같은 존재가 됐다. 아주 잘하면 릴리아도 삼성이 가능할까 했다. 그런데 상대가 나갔다. 에이 아쉽지만 그냥 꺼버리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는 하루였다.